지난주 세계 주교 시노드 1회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다양한 교회 현안을 다루는 것은 여느 시노드와 다를 게 없었지만 10대 여성 신학자도 고위 성직자와 함께 교회 내 사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변화가 포착됐단 분석이 나옵니다. 초대 조선 대목구장 브리기에르 소주교가 내년에 나올 순교자 현양 회보에 실립니다. 회보에는 브리기에르 주교의 서한 집과 여행기를 중심으로 한 순교 행적이 담길 예정입니다. 위령 성월인 11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죽은 모든 일을 기억하는 위령의 날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의 선종과 뗄 수 없는 연령회 활동에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목요일 CPBC 뉴스입니다. 다양한 교회 현안을 다룬 세계 주교 시노드, 지난주 일단 막을 내렸죠.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도출된 과정을 보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노드 현장에서 벌어진 이색 장면,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청년이 시노드 모임 직후 프란치스코 교황과 인사를 나눕니다. 이 청년은 시노드 최연소 참가자 와이어트 올리버스입니다. 와이어트 올리버스는 미국 와이오밍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19살 청년입니다. 올리버스는 시노드가 끝나면 곧바로 학교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쉴 새 없이 토론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는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올리버스는 학교에 이 사실을 알리고 휴식을 취할 시간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학교에 보낼 편지 초안을 적어 교황에게 가져갔습니다. 교황은 그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의 결과로 우리는 그가 재충전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 수업을 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문구를 보고 웃으며 편지에 서명했습니다. Oh my goodness, I thought I was gonna pass out. But going up to him, like in line, my heart's pounding. I'm like, oh, I don't know what's gonna happen. But as soon as we locked eyes, this like calmness just came over me, and I was like, oh my goodness, he's so human. And I think we forget about that. Like he's just another human, important human. But yes. 한편 이번 시노드는 여성의 역할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발언권뿐 아니라 고위 성직자와 같은 수준에서 투표할 권리도 주어졌습니다. 시노드에서 리더격인 대의원 의장직을 맡은 여성도 2명이 있었고, 특히 여성 참가자 52명 가운데 6명은 교황이 직접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참가자들은 많은 여성이 교회 안에서 직면해야 했던 어려움을 경험과 함께 풀어냈습니다. Yo soy una mujer católica por decisión, por un discernimiento, pero tuve que estudiar en una facultad protestante porque mi obispo no me quiso firmar el permiso para que estudiara en mi diócesis. Bueno, pues mi obispo falleció, yo recé por él, pero a mí siempre me quedó la espinita de que era mi primera experiencia, de que por ser mujer, a mí mi iglesia, además mi iglesia, es decir, mi iglesia local, me rechazaba. 이번 시노드는 고위 성직자만의 무대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10대 청년과 여성도 고위 성직자와 함께 같은 원탁에 앉아 같은 비중으로 교회의 사안을 논의한 것은 변화의 시작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하느님의 종, 브리기에르 주교의 시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구가 추진하는 초대 조선 대목구장 브리기에르 주교의 발자취가 순교자 현양회보에 실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대 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가 내년 순교자 현양회보에 하느님의 종인 초대 조선 대목구장 브리기에르 소주교의 발자취를 담기로 했습니다. 순교자 현양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 교구청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교구가 시복을 추진하는 브리기에르 주교를 알리고자 서한집과 여행기를 중심으로 순교 행적을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교구는 지난 10월 12일 교황청 시성부로부터 바르톨로메오 브리기에르 소주교 시복 추진에 대해 장애 없음을 승인받았습니다. 장애 없음이란 시복 안건 추진에 장애가 되는 것이 있는지 시성부에 묻는 절차를 말합니다. 장애 없음 승인에 따라 공식적으로 소주교를 하느님의 종으로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순교자 현양회보는 순교자 현양회원과 김대건 성인기념사업회 후원회원들에게 발송하는 월간지입니다. 회보는 순교자 현양위 성지순례 네트워크 사업 순례기도 연재하고 있으며 서울 및 전국 성지순례, 천주교 서울순례길 도보순례에는 연간 1만 명의 순례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현양위원회는 또 연말까지
조선시대 국가 처형장이었던 당곡에 새남터, 서소문, 절두산 등 서울대교구 순교성지 네 곳에 기도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당 성지에서 생명을 잃은 모든 영혼의 평온한 안식을 기원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현장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주교자 명동대성당과 가회동성당 등 많은 외국인 순례자가 방문하는 성지에 관련 안내판과 리플렛도 마련합니다. 한편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순교자 성월 행사 9월의 동행 기부금 누적금은 1억 2,348만 9천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에는 1,300여 명이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완주하고 축복장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올해 모인 기부금 3,486만 원을 교황청 복음합으로 전달해 한국교회사 사료들의 보존을 위한 기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순교자 현양위 올해 사업 가운데 천주교 서울 순례길 역사고증 자료집 발간도 빼놓을 수 없는 업적입니다. 순례지 24곳의 역사적 고증을 관변기록으로 입증하라는 서울시 요청에 따라 순교자 현양위는 지난해 12월 1차 자료집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위원회 자체 현양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교회 103위 성인과 124위 복자, 가경자 등의 관변기록을 발굴해 순례지별로 나눠 올해 4월 증보 후속판으로 발간했습니다. CPBC 이심입니다. 가톨릭교회는 11월을 위령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월 2일인 오늘은 죽은 모든 일을 기억하는 위령의 날인데요. 위령의 날을 맞아 서울대교구 연령회 연합회 이규훈 빈첸시오 회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오늘 죽은 모든 일을 기억하는 위령의 날 가톨릭교회가 왜 이날을 지정을 했고 또 왜 의미 있게 지내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선종하신 분들은 연옥에 머무릅니다. 따라서 교우들은 연옥 영혼들의 하루빨리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늘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오늘 12월 2일을 죽은 모든 일을 기억하는 위령의 날로 정하고 정성껏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저는 오늘 연도의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지상교회의 신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미사를 드리고 연도를 드리는 것이 지상교회 신자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선종환이의 곁에는 연령회의 활동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서울대교구 연령회 연합회 회원들의 주요 활동이 궁금합니다. 네, 위령기도 즉 연도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옥 영혼을 천국에 들게 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우리 고유의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각 본당 연령에는 교우가 선정하시면 빈소를 방문하여 연도와 입관, 출관, 장지 수행 등의 봉사를 정성껏 합니다. 교구 연령의 연합회는 연령의 봉사자의 교육 및 연도 가창 교육과 교구 사제 선정 시 봉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선종과 함께 생기는 모든 일들을 또 연령회에서 함께 봉사로 돕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모님이나 친척 등의 장례를 계기로 연령 회원분들의 봉사에 힘입어서 천주교를 알게 되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흔히들 장례를 행사로 생각하지만 저희는 상장례를 아주 중요한 전례로 생각합니다. 세례를 받고 성체를 모신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하느님의 종인 고인을 정성껏 모시는 것, 그것이 연령 회원들이 하는 주요 활동입니다. 그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냉담을 했거나 천주교를 처음 접하신 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정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연령의 활동 오랫동안 해오셨을 텐데 보람도 함께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보람이 있을까요? 네, 정성스럽게 장례 정사를 마치면 쉬는 교우 해두건면 비신자 입교의 보람을 느낍니다. 네, 더욱 굳건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체 활동이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단체 활동의 좋은 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요. 교우라면 누구라도 봉사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연령에 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에서든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한다면 영적으로 튼튼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의 연합회에서는 2022년도 10월 1일부터
2023년도 9월 30일까지 선종하신 분 연도 및 봉헌 미사가 있습니다.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20분에 연도 3시 미사 명동 주교자 대성당에서 손희승 총대리 주교님, 연령의 연합회 담당사제, 각 지구 연령의 담당사제단의 집전으로 유가족 위로 미사가 있습니다. 예,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선종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지상 교우들의, 지상 신자들의 의무라고 표현해 주신 봉헌 미사 그리고 연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정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요.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2시 20분에 연도가 진행이 되고요. 3시에는 미사가 진행이 되는데 명동성당 주교자 대성당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위령의 날 맞이해서 이렇게 서울대 교구 연령회 연합회 빈첸시오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기에도 아까운 가을날인데 오늘은 불편한 이야기로 뉴스를 닫게 됐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오늘 세 번째로 바다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17일 동안 7,800톤이 방류됩니다. 지난주엔 후쿠시마 제1원전을 청소하던 작업자들이 오염수를 뒤집어 쓴 일이 있었죠. 도쿄전력 측은 분출된 액체의 양을 100ml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분출된 양은 이보다 수십 배 많았다는 일본 NHK 보도가 나와 불신을 자초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입을 피해도 성큼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11월은 김장철이기도 하죠. 맛있고 시원한 김장김치에는 생굴이 필수입니다. 오염수 걱정에 남해안의 해골을 추라하는 어민들은 벌써부터 울상이라고 하는데요. 불편한 이야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꺼내야 하는 이유는 거창한 게 아니어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일상은 대개 소소한 것들로서 세워지기 때문이겠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우리와 가까운 이웃나라가 다시 누릴 날이 너무 멀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